너무 귀엽잖아. 오늘은 페리페라랑 말티즈 콜라보한 제품들을 제가 좀 사와봤는데 우선 저는 올리브영 오늘 드림 픽업으로 구매를 했는데 개맘으로써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잉크 신신 브러쉬 라이너,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틴트 세 가지 색상이랑요, 잉크 올 블랙 카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페리페라 진짜 천재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컬렉션을 낼 생각을 했는지. 자, 상자 패키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마로도 이제 말티즈 반 섞인 거 아시죠? 마로의 아빠가 말티즈였어요. 엄마가 푸들이. 그 말티 남자애랑 푸들 여자애가 그냥 동네 친구였거든요. 동네 친구였는데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가진 거예요. 원래 주인분이 갑자기 생겨난 새끼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분양을 하셨는데 이제 마로가 아마 막내일 거예요. 잠깐만 이거 좀 하면서 얘기해볼까? 커밍순 잠깐만요. 이번 콜라보 제품 구매하면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에 도움되는 판매 수익급 20%가 기부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 그러면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렛츠고! 자, 먼저 요 섀도우 팔레트 써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진짜. 이게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도 있고, 또 이거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인데, 둘 중에 뭐 살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두 개 다 사올 걸 그랬나? 정말 나 바보 아니야? 일단 저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1번 프레스티지 핑크, 이번에 이렇게 또 말티랑 콜라보한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짜라란. 무슨 일이야. 보시면은 말티 그림이 정말 하찮게 이렇게 또 열어서 보면은 색 구성 진짜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진짜 여러분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가 이렇게 또 들어있어요. 요런 에폭시 스티커예요. 이거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7월달에만 파는 한정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얼른 구매하세요. 진짜 이 팔레트 하나로 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다 쓸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매트, 쉬머, 글리터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적당히 채도가 있으면서 좀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색상이 다 쿨한 느낌이 아니고 웜한 핑크 컬러들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핑크톤? 미지근한 핑크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앙에 하트가 있어서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하트가 진짜 포인트예요. 이 그림체를 어디서 봤나 했는데 파워 퍼프걸 캐릭터 아시죠? 만화.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이 왼쪽 부분은 좀 밝고 사랑스러운 색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오른쪽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좀 더 짙은 색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성이 많은 팔레트는 모든 색상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없는데 이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음에 들어요. 눈두덩 주변만 베이스를 좀 깔아줄 건데 뭐부터 발라볼까요? 아, 쓰기 너무 아깝다. 하지만 난 쓸 거지. 요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약간 따뜻한 베이지 톤이 살짝 도는 요런 핑크 색상. 발색력 좋고요.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먼저 사진으로 먼저 보고 마로를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마로가 막내였어요. 위에 형들이랑 누나들이 있었는데 누나들은 좀 예쁘장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쁜 누나들은 벌써 데려가고 없고 남자애들 둘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사회단지였나? 그래서 어디 박스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마로랑 마로 형제가. 또 다른 한 마리를 놔두고 오기엔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근데 마로가 원래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딱 나타나니까 뿅!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상자 밖으로. 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마로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너무 귀엽지만 새끼 때 진짜 귀여웠거든요. 하는 짓도 너무 이쁘고 미치겠는 거야 진짜. 요 색상 무빙 러빙 색상을. 근데 요즘에 마로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엔 동물병원 갔다 오면 맨날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특히 저는 동물 관련된 영화를 좀 잘 못 봐요. 특히 강아지 나오는 거 무조건 눈물 나요.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자꾸 좀 우울해지고. 다음 요 색상으로 말린 장미 느낌인데 조금 더 핑크한 느낌. 한 번 더 진하게 얹어줄게요. 음영을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요 색상
빠르게 아이라인 그리고 왔고요. 이런 쪼꼬미 브러쉬로 매트한 브라운 색상 묻혀서요.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주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집도 보러 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동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힘들긴 한데 여러 군데 다녀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진짜 서울 지리를 확실하게 많이 알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아는 곳만 알았는데 이제는 구, 동, 서쪽에는 어떤 동네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서울 여자 다 됐다. 예. 제가 진짜 이번 이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주까지 봤어요. 내 사주에 올해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봤고 근데 진짜 미치겠는 게 이분이 하는 말이랑 다른 분이 봐주신 거랑 또 말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은 여기로 가면 절대 안 돼. 근데 이분은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는 친구 어머님께서 봐주신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조금 신중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자, 이렇게 애교살 그려줬고요. 여러분, 이거 이 뷰러 진짜 잘 집혀요. 이때까지 써본 뷰러 중에 제일 잘 집히는 것 같아요. 힘도 좋으면서 이렇게 컬링을 싹 해주는 느낌? 그리고 펄땡이를 한번 발라볼까요? 몰라, 글리터 다 발라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눈 앞쪽에. 여러분, 저 그리고 네일 안 한 지가요. 두 달? 쯤 된 것 같아요. 네일을 안 하면 약간 좀 벗고 있는 느낌? 쌩얼로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손톱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네일을 할 때, 네일 그 꾸울 때 너무 아프고 항상 네일을 했었는데 또 이게 또 적응이 되니까 계속 안 하게 되네요. 되게 편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진한 핑크 글리터로 연두펄이 섞여 있어서 진짜 미친 영롱함, 오묘함이 있네요.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 요걸 한번 써봅시다. 씬씬 브러쉬 라이너 5번 울멍 핑크, 6번 울멍 베이지. 너무 귀여워. 이 노랑노랑한 건 뭐야? 그리고 이 그림들이 묘하게 조금씩 다 다르네요. 이거를 울멍 베이지, 울멍 핑크 이렇게 한쪽씩 한번 발라볼게요. 많이 흔들어서 이거는 울멍 베이지입니다. 이런 붓펜 타입 글리터 라이너들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발색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잔잔한 바세린광 그리고 울멍 핑크는 이쪽에 발라볼게요. 와, 근데 진짜 은은하다. 연한 핑크랑 화이트 글리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베이지 핑크 지금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좀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톤 별로 안 탈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끌리는 색상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뮤즈 색상을 눈 앞머리에. 이 색상은 그냥 봤을 때는 되게 화이트, 진주, 펄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발색을 하니까 완전 핑크 빔이 빡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 써보겠습니다. 롱컬링으로 사왔고 이제 원플원이라서 진짜 댕이득. 리뉴얼 되고 나서는 또 처음 써봐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완전 롱해졌어.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처짐 없이 완전 싹 올려주는 느낌? 웬일이야. 자, 그리고 짠! 네, 맑게 물든 선샤인 지크 20호 구름 위로 점프해 21호 기선제 앞에 입니다. 와, 벌써 21호까지 나왔다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네요.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그라데이션 모양으로 한정판이라고 해서 진짜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티즈 음각 보이나요? 이쪽은 하이라이터, 아래쪽은 블러셔이고요. 하이라이터가 살짝 이런 스카이색, 하늘색이라서 이거 이게 구름을 표현한 건가 싶네요. 아, 이 색 조합 너무 이쁘다. 못 쓰겠다. 일단 여기 핑크색으로 되게 옅게 올라오네요. 발색 자체가. 지금은 두 번 발색. 진짜 은은하다, 블러셔가. 그쵸? 그리고 21호 빗선제 앞에 살짝 그을린 듯한 오렌지 같기도 하고 자몽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인데요. 섞어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확실히 발색이 조금 더 진하네요. 오, 잔잔하게 약간 미세한 펄이 있고요. 광택감이 쏵 도네요.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햇빛에 탄 듯한 이런 발그레한 볼로 연출해주고 자몽 색상의 금펄이 이렇게 뭔가
샤르르. 펄 입자가 되게 곱고 잔잔해서 이쁘네요. 보통 이런 펄 있는 블러셔는 모공 부각이 돼서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이거는 모공 부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부를 좀 매끈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는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21호를 더 추천드릴게요. 20호는 패키지는 너무 귀여운데 색상은 그냥 쏘쏘? 짜라란.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이고요. 15, 16, 17 색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립톡이랑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왔고요. 아 같은 거구나 그립톡은. 이거는 친구들 나눠줘도 되게 전체적으로 쨍하고 생기있고 화사한 컬러감이고요. 살짝 형광기랑 흰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맑은 듯한 이런 텍스처예요. 물티슈로 닦아냈는데 착색도 색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15번 색상 발라봅시다. 근데 입술에 발색하니까 흰기가 진짜 더 올라오는 듯한? 되게 불량식품 냄새가 나요. 지금 손목에 발색했을 때는 뭔가 주황기가 확 올라왔었는데 입술에 지금 발색을 해보니까 살짝 밀키한 느낌이 좀 더해지는 느낌? 봄 원분들 추천드립니다. 되게 제형이 쫀쫀해요. 근데 끈적임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 탱글하게 입술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16번이고요. 이게 음파음파 하지 말고 그냥 손끝으로 살짝 블렌딩. 이게 처음에 딱 얹을 때는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펴발라주니까 오 예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내 입술과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느낌. 자, 17번입니다. 입술을 진짜 예쁘게 표현해줘요. 약간 탱글탱글한 자두 같은? 웜쿨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릴만한 색상? 채도도 높고 쨍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발랄한 정석 레드. 자, 여름에 바르기 딱인 시원한 컬러감입니다.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